저는 아직 성교통이라는 거를 잘 받아보지 못해서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이게 약간 성생활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나게 미치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제 남편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이래. 왜? 관계를 하면은 남편은 관계를 원하는데 나는 아파서 관계를 하지 할 수가 없어. 응? 저는 제 남편한테 아유, 밖에서 해결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 어떻게 밖에서 해결하라고 왜냐하면 하는데요? 그만큼 막, 너무 아파서? 너무 그 아프니까.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는 두분 사이에 성생활 이외에는 금슬이 좋으신 거야. 그죠? 그거 빼고는 그거니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은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성욕 기피증. 아, 아프니까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맨날 자위행위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교통은 성기피증, 이혼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면 의외로 그 해답은 진짜 쉽게 5분, 10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럼 불감증까지도 올수 있나요? 당연히 올 수가 있는 거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하긴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좋아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럼요.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파트너를 위해서 나는 아프지만 그 고통을 참는다? 그거 당연히 성기능 장애로 올수 있는 거죠. 심각하네, 이거. 심각한 거지. 포궁합은 맞출 수 있다. 해보다가 맞출 수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 이거 한번 맞으면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 성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처음에 속궁합이 맞지 않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맞아가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경험이 미숙하다가 서로의 성관계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솔직한 커플일수록 그쵸. 해결책이 좀 좋은 거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가 않아. 관계를 할때내 뒷덜미를 이렇게 쓱 자극했는데 나는 약간 간지러워서 약간 이렇게 자지러지게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가 내 성감대인 줄 알고 관계할 계속 때마다 거기만 간다.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소통의 부재지. 왜냐면 소화를 아 해야 내가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해주면 나는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내가 밝히는 여자 아 경험이 많은 여자 이렇게 혹시 오해받지 않을까 아니죠. 이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요구하지 못할 때 속으로만 끙끙 앓고 불만이 있어봐야 그게 관계가 더 급속히 악화돼요. 맞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당당하게 얘기를 거죠. 해라. 그러면은 성궁합도 점점점점 맞출 수 맞아간다. 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남자 입장에서도 편하지? 그쵸, 더 좋죠. 그렇죠. 정답은 대화와 소통이다. 솔직함. 솔직함. 내숭 떨지 말고. 솔직한 대화와 소통이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럼 시간이 지나도 안 맞춰지는 그런 경우에는 아는 성님을 찾아와야지. 이런저런 방법을 다 강구했는데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어떤 성감을 잘못 느끼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성기능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클리닉에 가셔가지고 한 번쯤 검사는 받아볼 필요가 있다. 꼭 전문가한테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봐라. 받아봐라. 예.